이런 거는 걔들도 대비하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에 제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에서도 뭔가 눈치를 챈 걸까? 수상한 움직임 포착. 이젠 시간성.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무조건 뚫고 들어가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한 단속반. 순식간에 험악해지는 현장.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 달려있기에 체포된 이들의 대응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제압과 동시에 단속반이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설 경마가 이뤄진 증거를 확인하고 채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경우 사전에 신고를 받고 제보를 받고 이제 현장에 진입했는데 피의자들이 이미 단속 나온 것을 좀 낌새를 치고 모두 프로그램을 다 아웃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고 진입을 했고. 진화는 범죄만큼 단속 기술 역시 진화 중. 삭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거의 되살리고 있다. 근데 얘는 현재 지금 내가 찾은 건 12개 물려 있는 걸 찾은 거야. 이게 90장 정도 되는 거지. 이제 센터라고 합니다. 총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총 본사 프로그램이 있고 그 밑에 센터라 그래가지고 좀 중간 관리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라 불리는 중간 체계 아지트 급습을 통해 이날 하루에만 파악된 베팅액은 무려 450억 원. 온라인상의 운영 증거도 확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움직여왔으며 불법 배팅 프로그램을 배포해온 대형 조직의 일부임이 밝혀졌다. 전체 규모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대답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조사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한테 이 과정에서 이런 인터뷰 자체가 수사상의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부할게요. 오늘 단속한 피의자들은 그 센터라고 저희가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총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본사에서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의 본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내려받아가지고 밑에 이제 하부 조직에 그 프로그램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 규모로 보면 하루 베팅액이 막건 구매 금액이 한 400억 정도 되고요. 운영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금액은 많이 늘겠죠. 그래서 뭐 크게는 뭐 작게는 몇 조에서부터 크게는 몇십 조까지도 도박 규모가 나옵니다. 아슬아슬 사다리까지 동원되는 단속 현장. 숨는 자와 쫓는 자. 더욱 교묘하게 숨어들고 있는 불법 도박 조직과의 치열한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최근 단속을 통해 드러난 사례들은 이들이 얼마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우리 곁을 파고들고 있는가를 보여준다.